안녕하세요. 에레아즈마 소피아입니다. 11월 6일 밤에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바로 내일부터 세포라 VIP 회원들을 위한 세일이 시작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세포라 VIP 루즈도 다시 VIP 때 가서 세일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포라 VIP 루즈 세일을 한 4일날 금요일 자정에 온라인 구매를 한 것들이 수요일에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다 뜯고 분해를 해가지고 편집을 빠르게 해서 오늘 올리기 위해서 밑에는 제품명만 가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아마 영어 자막을 길게 안 깔 것 같고요. 세포라 헐 비디오 좋으시면 텀스업 해주시고 또 제 블라블라 채널에 샌프란시스코 갔던 그런 비디오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다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요번에 세포라 VIP 루즈에서 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비디오 이외에 두 가지 비디오를 더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비디오를 제가 최근에 올렸었는데 그 비디오에 보시면 제가 최근에 쓰는 그런 제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케이트 서머빌의 아이크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백업으로 하나 샀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이상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하나 더 샀고요. 그렇지, 얘는 좀 어머 막 나와. 얘 왜 뚜껑이 열려 있었지? 이런, 내가 막 눌렀더니 막 나온 거야. 아깝게. 아까라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손등이 호강하는 걸로. 스킨케어 비디오를 보시면 케이스머빌 제품 중에서 제가 이걸 되게 좋다고 했는데 이걸 제가 백업으로 샀고요.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산 세포라 페이버스를 벌써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런 제품은 이미 솔드아웃 된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샌프란시스코로 갔더니 거기 매장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거기는 그렇게 물건이 많은가, 얘네는 무슨 백이 있나 그랬더니 세포라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 있다는 걸 누가 인스타그램에 알려주셔서 아 맞아요 그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기라. 세포라 페이버스들의 리뷰를 보시려면 또 이 비디오를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세포라에서 나오는 스킨케어 제품들 중에서 사실 두 가지를 굉장히 써보고 싶었는데 하나는 썬데이 라일리고요. 또 하나는 드렁큰 엘레펀인가? 그 제품들이 써보고 싶어서 이제 어떤 걸 써볼까 그러다가 리뷰상으로, 세포라에 올라오는 많은 리뷰상으로는 이 제품들이 조금 더 레이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좀 사봤어요. 여기에는 진짜 향료가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세포라에서 써보면서 약간 욱 하는 게, 그 향료라는 게 디렉트 파이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시지만 향료 안 좋다며. 근데 이 여기엔 진짜 향료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그냥 좀 약간 막 꾸리꾸리한 냄새도 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써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올레이 헬릭슨에서 나온 아프리칸 레드티 포밍 클렌저. 제가 조그만 사이즈를 써보고 이게 생각이 계속 나서 사실 이걸 샀는데 크기는 엄청 크네요. 근데 이게 폼 제품이라 가지고 좀 약간 해픈 것 같기도 한데 또 작은 사이즈를 꽤 오래 썼던 거를 생각을 하면 가격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3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용으로 하기에는 이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세수할 때 쓰려고 이걸 샀고요. 저는 파운데이션을 세 가지를 이번에는 트라이를 해보려고 오더를 했고요. 이거는 아워글래스에서 나온 스틱 파운데이션. 처음에 무조건 사람들이 양이 적어 그것 때문에 리뷰를 굉장히 안 좋게 하다가도 막상 써보면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색깔이 어떨지 몰라서 제가 두 가지를 일단 오더를 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물 갔다구나 해야 될까? 사람들이 다 썼죠 이미? 루미네스 실크 파운데이션 조지오 알마니 건데요. 나이 좀 많이 든 50대, 60대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좋아해볼까 하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요즘에 성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성분상으로는 참 슈렉이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이거를 밀어내는 분위기던데 제가 구독하는 60대인가 그분이 70대인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찬사를 하길래 제가 그래 한번 써보자. 또 다른 파운데이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써보신 Estee Lauder의 Double Wear Stain Place Makeup. 이거를 사실 나오자마자 제가 샘플을 받아서 써봤는데 그때는 뭔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맞았어요. 그리고 되게 뻑뻑했다고 느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좀 섞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일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오더를 했고 2W2로 일단 트라이를 해보려고요. 저번에 이 아이섀도 팔레트를 샀잖아요. 캣본디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캣본디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 두 달 전인가 신상품들을 쫙 내놨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 라켓 파우더, 보통 이런 제품이 이제 처음에 나오면은 브랜드에서 쭉 뿌리죠. 그러면 보통은 좋은 리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좀 솔직한 리뷰가 나오고 한 달, 두 달 지났는데도 계속 쓰는 유튜버가 있다면 그 사람 말이 왜 좋은지를 저는 듣거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고요. 그 다음에 캣본디 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태투 라이너, 트루퍼, 까만색은 이름이 트루퍼거든요. 그래서 태투 라이너 트루퍼를 샀고, 태투 아이라이너가 브러쉬 타입이고요. 끝이 부드러운 브러쉬고 잉크라고 써져 있는 거 그거는 그 마커 팁이에요. 그래서 펠팁 아이라이너예요. 요거 썼던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서 제가 이걸 다시 구매를 했고요.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듀오로 나온 게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캣본디의 잉크 라이너가 여기 들어있고요. 캣본디의 멜 리퀴드 립스틱 중에서 새로운 색깔, 브라우니쉬 베이지한 그런 색깔이네요. 보우 앤 에러든가 하여튼 새로운 색깔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듀오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캣본디 제품 중에서 마지막 제품, 이거는 사실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걸 샀습니다. 아이섀도 팔렛인데 제가 쓰고 있는 로락의 프로 팔렛 같이 오래 유튜버들이 좋아하고 늘 가까이에 놓고 쓰는 그런 아이섀도 팔렛 중에서 하나가 이 팔렛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발린다고 얘기를 하고 게다가 여기에는 거의 다 뉴트럴한 색깔들, 매트하면서 그런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쉬머리한 건 다른 데서 쓰더라도 기본적인 뉴트럴한 색깔은 다 여기서 많이들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솔직히는 캣본디의 그 페이스 팔렛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걸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그건 이미 작년에 가서 발색을 다 해보고 저한테는 그 색깔이 너무 재색이 나서 안 맞는다고 판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크 제이콥스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마크 제이콥스를 잘 쓰고 있는데 지금은 마치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 페이스 컨투어 팔렛을 사야 되나, 내가 그거를 구색 맞추기 위해서 내 컬렉션에 맞춰서 사야 되나,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역시 그 팔렛에 있는 다른 것들을 많이 그렇게 안 쓸 거라면 사지 말자. 그리고 그건 안 샀습니다. 근데 그 색깔 하나만도 팔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싱글은 좀 팔렛에 비해서 좀 그 단가가 비싼 것 같아서 그건 또 안 샀고요. 그래서 이번에 캣본디 거를 많이 좀 샀고요. 이거는 세일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아이섀도예요. 이거는 아마 작년에 나왔던 걸 거예요. 그래서 팔다 남은 건데 이제 세일로, 세포러의 세일 코너가 있죠. 그 온라인에 세일로 떨어져 있는 거를 또 20%를 해줘요. 이거는 진짜 세일의 세일이라는 맛 하나로 일단 구매를 했고요. 근데 역시 메이크업 포에버는 이런 게 예쁘죠. 세포라 세일 바로 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전날 그러면 뭐 새로 나온 게 또 뭐가 있나 해서 뭐 Just Arrived인가? New로 들어온 것들 그런 것도 막 보고 하다 보니 이게 뭐예요? Dior Show Iconic Overcoat Mascara. 마스카라가 들어있고 조그만 아이섀도인데 이 아이섀도는 거기 리뷰들이 브러쉬도 안 들어간다. 어디 보자고요. 그렇게 생겼네. 그래서 이제 마스카라는 풀사이즈고요. Dior의 이 Iconic Overcoat Mascara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는 미니 사이즈를 써보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제가 풀 사이즈를 사서 써보려고 제가 이걸 샀고요. 약간 이렇게 휘어있는 그런 브러쉬고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제품이 안에 많이 안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리고 아이섀도는 진짜로 작습니다. 이게 뭐 나르세 그 여름이니까 더 작아. 거의 그내 애기손톱 정도의 사이즈, 되게 조그만. 사람들이 브러쉬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겠네요. 작은 브러쉬라면 들어가는데 조금 큰 브러쉬는 안 들어가겠어, 진짜. 귀엽네요. 요즘에 사실 굉장히 뜨는 제품들 중에 하나가 아나스타샤의 아이섀도들, 아나스타샤의 하이라이터들. 원래 있던 4개짜리 팔렛, 하이라이터 팔렛에 있는 그 퀄리티에 비해서 6개짜리로 이번에 할리데이 때 나온 거는 조금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 먼저 4개짜리 나온 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건데, 이 6개짜리는 made in China다. 그런 리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그 별로다는 리뷰들을 본 다음에는 사실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 팔렛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많이 좋아했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안 땡겼어요. 왜? 너무 붉어서. 뭐가 이렇게 좋을까? 근데 퀄리티가 좋다는 거죠. 아이섀도우가 굉장히 잘 발린다. 그리고 만약에 붉은색 요거 두 개도 가끔 포인트로 쓰면 너무 좋고, 나머지 색깔들은 다 계속 쓸만한 그런 색깔들이라는 거죠. 막 리뷰들이 계속 다 좋으니까 이게 솔드아웃 돼서 한동안 없었어요. 얼타에서도 없었고, 세포라에서도 없었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 세포라 세일을 맞춰서 물량이 들어가서 제가 이거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고요. 너무 조금 보여드렸나? 좀더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뭐 이것도 안 샀는데, 마리오 팔렛은 또 이렇게 뭐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세포라 세일이 곧 오는데 이 팔렛을 내가 왜 사, 지금. 그러고 있다 보니까 또 솔드아웃된 팔렛이 이 팔렛이에요. 킴 카다시안의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굉장히 젊은 친구죠. 자기가 다 색깔도 고르고 이름도 붙였다는 그런 팔렛이거든요. 색깔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아, 너무 가을색이다. 이거 뭐좀 너무, 뭐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얘또 이렇게 보고 지나다가 보니까 얘가 솔드아웃. 근데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매장에 뭐 20개도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집어서 이제 세일 가격으로 샀죠.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아이섀도우들이 퀄리티 안 좋고 까끌까끌한다든가, 타르트의 그 프리리박스 같이 그런 매트한 색깔이 발색이 잘안 된다든가, 그러면 사실 재미없어요. 다 발색이 너무 잘 되고, 아이섀도우 팔렛에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색이 바로 눈에 입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색을 갖고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세포라에서 딱두 가지밖에 안 샀는데요. 하나는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저는 이거 생각지도 않고 갔어요, 진짜. 메카에 새로 나온 쉬머린 스킨 퍼펙터 프레스드 로즈 쿼츠. 약간 핑크색이에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터로 치기에는 조금 너무 핑크색이고, 그렇다고 블러쉬 탑퍼 하기에는 좀 약하고, 이거를 이렇게 손에 발라봤는데 이게 너무 색이 예쁜기라, 제가 지금 하이라이터를 한 위에다가 해주는데 이걸 조금 라이트하게 제가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고, 세 번째 날은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약간 발그레 관광 이렇게 좀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제가 이거를 좀 넓은 면적에도 발라봤는데 괜찮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 세포라에 가서는 사왔고, 그 다음에는 올리비아의 스페셜 리퀘스트. 뭐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보시아 쟁여놓으라고. 근데 이제 내가 세포라 한번 데려갔거든요. 보시아 있나 가서 한번 봐. 그랬더니 있어. 있는데 지금 딱 보더니 35불? 35불이었나 이게? 비싼 거라, 지 생각에는 뭐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파는 뭐 15불, 20불도 안 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35불이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비싸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비싸. 그래서 이제 이런 비싼 거는 세일 때 사야죠. 1년에 올리비아가 한개 이상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올리비아만 쓰는 게 아니라 애슐리 쓰고, 막, 가족들이 한 개씩 잡고 쓰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두 개를 사서 백업으로 사놨고요.
제가 워낙 선블록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연구를 했어요. 어떤 선블록을 한번 트라이를 해볼까. 제가 시세이도의 아네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다 썼고 지금 하나는 애들이 쓰던 거를 어디 핑계쳐놓은 걸 제가 찾아가지고 침대 밑에서 찾은 것 같아. 알제니스트라고 안티에이징 모이스처라이즈 크림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게 한 100불 정도 되게 비싼 제품이거든요. 또 거기서 나온 SPF 50인데 이게 괜찮다고 리뷰가 나와 있어요. 세포라에서도 제가 찾아봤고 얼타에서 찾아봤는데 양쪽에 다 리뷰가 괜찮아서 제가 이거를 샀고요.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제가 사실 세포라에서 산 게 아니라 얼타에서 구매한 게 왔는데 요거를 맨 처음에 얼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얼타에서 익즈비안이라고 얘가 원래 이 브랜드는 사실 이름은 들어봤으나 한 번도 아직 안 써봤어요. 근데 저번에 얼타에 갔을 때 그 남자 직원이 이 브랜드가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맨 처음에 얘네가 썼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안티에이징 뭐를 얘네가 맨 처음에 썼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라인이 굉장히 좋다고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SPF 이것도 50 그리고 PA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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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리뷰가 굉장히 좋아서 얼타에서 그래서 여기에 선스크린도 제가 샀고요. 그러니까 이 세라필 같은 경우에는 그닥 비싸지 않고 이거는 드럭스토어에서도 파는 브랜드거든요. 세라피라고 세라빈가 그 두 개가 사실은 가장 무난한 스킨케어예요. 드럭스토어에서 팔고 또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또 SPF 50 근데 플러스가 하나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세라필 거를 샀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나스타샤의 글로우 킷 처음에는 그닥 그렇게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의 색깔 중에서 사실 요쪽 두 가지는 그닥 뭐 하이라이터로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역시 이 두 개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썸머, 이게 문스톤 이런 네 개짜리 글로우 킷이 또 세 개가 있죠. 다 색깔이 조금씩 다른. 그런데 여하간 세포라에서는 이미 솔드아웃 뿐만 아니라 자꾸 물건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얼타에서 구매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라하고 얼타도 아니고 맥에서 산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맥에서는 연말의 할리데이에 이렇게 좀 스페셜한 아이템들이 나오죠. 근데 진짜 어떤 것들은 그냥 싹쓸이 대란이 일어나죠. 온라인으로 나오면 온라인으로 금방 끊어지고 놀스트롬이나 메이시스에 있는 맥 그런 데서 이제 팔 때는 온라인으로 먼저 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먼저 솔드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매장 가면은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하이라이터 때문에 작년에 뭐였더라? 그 하이라이터 산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게 너무 귀엽고 패키지도 귀엽고 이거는 너크래커 페이스 피치 페이스 컴팩트 투투 앳더스크 그리고 얘는 너크래커 스윗 커퍼 페이스 컴팩트 위스퍼 오브 길트하고 Pleasure Model 여기 위에 있는 게 Whisper of Guilt하고 굉장히 유명한 하이라이트인데 오랫동안 디스컨티뉴 돼가지고 안 나왔던 것이 또 여기다 넣어놓으므로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나왔는데 Whisper of Guilt는 이게 더 유명하지만 또 하이라이트로는 이 색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사진을 찍고 그 인스타그램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도 다른 비디오에서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까지가 2016년 세포라 VIB 로즈 11월 달에 있었던 세일에서 제가 샀던 제품들이고요. 세포라 페이브릿은 제가 그쪽 비디오에서 이미 다 제가 샀던 것들을 리뷰를 해드렸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VIB 로즈에서 제가 산 것들인데 제가 구매한 모든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제 비디오 소재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비디오에 올라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제품이 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제품들을 좀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thumbs up 눌러주시고 아래 어떤 제품이 제일 궁금한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투페이스의 연말에서 요거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 있어요. 거기 있는 색깔들이.